안쪽에서. 오케이. 자. 오라이. 응? 벌써 사장님, 사장님 차 뺄 때 벌써 서류부터 다르다고 하시는데 뭐. 네? 차 빼면서 서류부터 다르다고 그러셔. 예, 거기다 대시. 예, 상 타십시오. 예. 식대문제 신청. 자, 운영을 해보시죠, 상이. 할까요? 네, 스타트 한번 해보십시오. 5, 4. 3, 2, 1, 0. 안녕하세요. 벌써 다르죠? 선생님, 스타트업도 다르시죠? 힘이 좋은데요? 그럼요. 오, 정말 다른데? 고르막기는 더 오다나? 그렇죠. 바로 바뀝니다, 이렇게 선생님. 올라. 예, 올라가십시오. 네. 오, 마대기 훨씬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이렇게 벽이랑이 큰 차에도 이게 3700cc잖아요, 선생님. 네. 아무리 벽이랑이 큰 차에도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스포츠 모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스포츠 모드 필요가 없으세요. 아닌데, 네. 노말인데. 예. 네. 이야, 우와, 이거 정말 이건. 발에 힘이 안 난다도 좋아, 그냥. 네, 엑셀도 거의 안 밟으시고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오랫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오랜만 뛰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직진하셔가지고. 예. 한번 지금도 해보시고. 다녀와서 제가 프리미엄 서비스업도 한 대 해드리고. 알았습니다. 예. 아까 출근하다가 그 오르막이 아니었으면. 네. 그 오르막인데 그런 거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어서. 내리막에 성지였으면. 어, 오르막을 그렇게 쑥 올라가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그시 밟아도 힘이 쫙 차 거예요. 엑셀을 지그시 밟으셔도 힘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져가 사람들이 너무 세게 한다고 너무 잘 나가니까. 왼쪽으로 1차선 타십시오. 저거요? 네, 아니요. 왼쪽으로 1차선 타셔. 유턴하고 돌아오시게.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엑셀 감각이 되게 빠르고 좋으시죠? 네. 네. 그래서 유턴해서 엑셀 밀 떼십시오. 보십시오. 계속 속도 붙었고 밀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호가 걸리시면 엑셀을 밀 떼세요. 차벽 주행 그것 때문에 엔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더라? 그거 저기 에코원인가? 네네네. 네. 핵심이 타격 주행이라고. 네. 그래서 엔비를 세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나가니까 네. 되나요? 네, 유턴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 타시면 타력도 무조건 좋고 엑셀도 깊이 안 밟으셔야 되니까 네. 거기서 MB 세이브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 연덕길 올라오실 때도 RPM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스타트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RPM을 많이 사용 안 하시고도 충분히 올라오시잖아요. 편하게 올라오거든요. 시한차게 데이터 있기 때문에 월 속에 그렇죠. 네. 지금 10만 킬로 타실 동안 네, 그렇죠. 본인께서 익힌 감각이 있으신데 나 내가 약간 힘이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포츠 모드 길 많이 먹으니까 네, 그렇죠. 안 되지. 지금 딱 스포츠 모드 미리 떼십시오, 상님. 습관적으로 계속 밟고 계시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계속 밀고 오잖아, 상님. 네. 그죠? 그래, 이런 게 습관이 약간 바뀌셔야 돼. 그렇죠. 네. 미리 빨리 때리겠네, 그죠?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밀고 갑니다. 그래. 특히 원래 스포츠보드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것도. 예.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도 프리미엄을 달아야 상이. 예. 그럼 또 다른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달아드리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사진대요. 한 번 더 봐서 사진. 브레이크가 이렇게 미리 바르겠네. 예, 오르막인데도 밀고 가버려. 예. 예, 여기서 우회전하시고. 제가 바로 또 프리미엄을 착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
저희가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려요, 상님. 어, 출시를 하면 또 그렇게 나오겠죠. 예, 그대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 예, 그대로 집어넣으십시오.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님. 주상님 시동 꺼주십시오. 사장님 프리미엄을 장착하셨고, 네, 간단하게 이건 테스트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느낌만 하시면 되니까요. 네, 다시 오르막길, 아까 동일한 오르막길. 더 봤죠 이미. 이게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오, 스포츠 플러스 플러스인데요. 오, 오르막길. 오, 변하는데요 밝기가. 그렇죠 사장님. 잘 나가니까. 예, 엑셀은 이렇게 조금만 봐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되게 대출하게 돼도 겁나가지고 안 나가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검증을 하고 출시를 하는 거니까요. 차이가 우리가 안 할까 이렇게 너무 좋아지는데. 조금 전에 1차 장착했을 때도 상당히 만족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프리미엄 장착하시니까 더 만족도가 높으시죠. 네. 그냥 네. 더 완전 스포츠 플러스 플러스예요. 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상님 우회전 하십시오. 네. 또 우회전 하십시오. 아, 이게 좋은 기술을 왜 이렇게 다들 모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내고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엑셀도 빨리 빼버리십시오. 네, 밟아도 그냥 쭉 나가니까. 그렇죠. 밀어지는 힘도 조금보다는 더 낫습니다. 전보다는 네, 좀 더 나아요. 예. 지금 들면은. 이건 정확히 어떻게 된 장치예요? 사장님 이건 저희들이 스팀은 안 돼.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른쪽 한쪽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다 끝난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